왼쪽에 파일들을 보면은 코스들 코시즈라고 하는 폴더 속에 세 개의 컴포넌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앵귤러 베이직 과정, 아이오닉 과정, 타입스크립트 초급 과정. 그죠? 앵귤러 초급, 아이오닉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초급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슈퍼맨과 배트맨과 그리고 원더우먼, 헐크 등등이 세계 평화 분위기에서 이제 소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은 앵귤러 베이직을 듣고 뭐 배트맨은 아이오닉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제2의 삶, 웹 프로그램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이 컴포넌트들을 콜시즈 속에 넣어놓은 이유는 얘들을 이 콜시즈 컴포넌트의 자식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꿍꿍이 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화면을 보죠. 화면에서 보니까 여기 현재 이게 콜시즈 컴포넌트입니다. 콜시즈 컴포넌트는 아무것도 뭐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이고 앵귤러 베이직만 하나 불러와서 볼게요. 앵귤러 베이직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콜시즈 컴포넌트의 HTML은 앵귤러 베이직을 불러왔습니다. 자식으로 데려온 거죠. 그죠? 그리고 앵귤러 베이직 컴포넌트의 HTML에는 앵귤러 베이직 웍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콜시즈 HTML이 앵귤러 베이직을 불러왔으니까 얘의 HTML 문서 내용이 여기에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 컴포넌트 HTML 문서 전체 내용이 여기 태그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태그 하나로 페이지 전체를 가져옵니다. 그게 부모 자식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Angular Basic Works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뭘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뭘 만드느냐 하니까 버튼을 만들 거예요. Angular Basic에도 만들고 Angular Basic에서 만드는 버튼은 어떻게 되나요?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어요. 버튼 이름은 이게는 앵귤러 베이직 버튼 하자. 좀 길긴 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벤트 하나 줄게요. 어떤 이벤트냐니까 on click 이벤트를 주겠습니다. 클릭 이벤트를 줘서 on click을 호출합니다. on click 그래서 뭐 뭔가가 클릭했을 때 뭔가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앵귤러 베이직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없어도 되겠죠?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앵귤러 베이직에다가 onClick을 우리가 임플멘트하죠. 그래서 onClick 해서 버튼을 누를 경우, 터치할 경우에 뭘 어떻게 해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은 비활성화 시키는 걸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변수 하나 넣겠습니다. is selected 할까요? is selected. 그래서 이것은 boolean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boolean 스펠링이 뭐 틀렸나요? lean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true 가보죠. 됐습니다. 그래서 on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은 이 selected 값이 반대로 딱딱 바뀌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컴포넌트 HTML에는 이것은 속성 disabled 속성을 이게 할당하는 거죠. 뭘로 할당하냐니까 자, disabled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니까 이 버튼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포함되어 있는 어트리뷰트로 세계 인터넷 기구에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어떤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다 와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간단하죠?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disabled 값을 isSelected에다가 연동시키는 거죠. 이 isSelected는 어디서 왔나요? 얘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Angular Basic Component에 isSelected 있죠. 그러니까 방금 봤던 그 구조 어디 왔나요? 이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것은 HTML에서 요 형식에서 앞에 있는 것은 그죠?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이 HTML 표준 태그인 경우에 이것은 표준 기구 인터넷 표준 기구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가져오는 것은 TS 파일에서 가져오죠. 그죠?
그 들어입니다. 자까지 왔습니다. 불린 했어 트루 했고 온 클릭 했을 때 클릭 스펠링이 틀렸네. 온 클릭 해서 this is selected죠. equal is selected입니다. this is selected 되는데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죠? 한번 누르면 활성화, 또 한번 누르면 비활성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제가 꿍꿍이 속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ngular Basic Component 보면은 onClick 얘가 이렇게 unknown method로 나올 게 딱히 없는데 unknown method로 나와 있네요. 이건 아마 얘가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VS 코드 문제입니다. 제 문제가 아니라 고장날 어디 잘못 코드 잘못 적힐 만한 부분이 없어요. 아직 작성한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is selected 값에 따라서 얘가 활성화 비활성화 되는 거죠. 근데 관계를 잘 보시라는 말씀이죠.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기구에서 만든 태그고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나 disabled나 몽땅 다 표준 기구 인터넷 표준 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우리가 만든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프로퍼티고 이건 우리가 만든 메소드예요. 그죠? 그것을 서로 관계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자식 컴포넌트의 관계입니다. 이 자식 컴포넌트의 이 내용이 우리가 부모에서 이렇게 실렉트를 가져옴으로 해서 몽땅 다 들고 오는 거죠. 통째로 그죠? 그래서 보면은 앵귤러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죠. 그런데 이미 뭐 디세이블돼 있네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 활성화돼 있어야 되는데 뭐 뭔가가 있겠죠. 다시 한번 끄다가 제가 다시 재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